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소리경기, 충격경기, 충돌경기 등 여러가지 기막힘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58번째 이야기는 교통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유증이 아주 오래가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기가 충돌경기입니다.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오래가고 또 평생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충돌경기란 뭐냐? 교통사고는 엄청난 충돌경기, 경련, 놀람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인체가 놀랐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외부의 충돌 압력이 100kg 정도였는데 갑자기 차량의 충돌로 1000kg 이상의 충돌 압력을 받았다면 충돌 경기로 부딪힌 부분이 부서지는 것은 기본이고 몸 안에 오장육부들이 경련을 하게 됩니다. 이 목덜미가 아파서 지금 통증을 호소하는 이미지네요. 충돌 경기가 생기면 내 몸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더 아프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부위보다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조직, 장기가 더 아프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여기저기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외과적 충격보다 내과적 후유증이 더 오래갑니다. 외과적인 충격인 낙상, 타박상, 골절, 출혈 등은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충격이 내부로 전달되어 생겨서 만든 염증이나 어적해는 뇌나 오장육부, 림프구 등 체내 깊숙한 조직에 잠복하여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실례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7대 독자인 선배가 교통사고로 6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욕창도 나고 등창까지 나기 시작하여 의식이 없었던 선배를 제가 1980년도 제대한 이후에 바로 찾아가서 혈류 손따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따고 난 이후에 이틀, 3일 후에 의식이 깨어나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현재까지 약간 머리를 흔드는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후유증은 손만 따주면은 빨리 나을 확률이 80-90% 더 높아집니다. 자,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뭐냐? 즉 이미 충격을 받아서 두통에 머리를 쥐어잡고 있죠.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현상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충돌경기로 생긴 체내 염증과 어적혈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체내 저체온의 조직 염증을 빼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도 늘어나고 어적혈도 점점 쌓여서 통증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이 후유증은 엑스레이나 MRI 등의 검사에도 정확한 진단이 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저차원의 염증현상인데 현대의학은 근원적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고 한의학적인 치료도 막혀있는 기원을 뭐 침이나 뭐 사혈 등으로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체내 염증을 돌려주고 빼내는 유일한 학문인 혈류순따기를 해야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어저혈이란 것은 몸 안에 핏길이 막혀 생긴 죽은 피를 뜻하는데 교통사고나 구타, 폭행, 타박, 부상 등 외부 충격을 심하게 받았을 때 생긴 다량의 염증으로 인해서 그 혈류가 막힌 곳에 양이온을 띠고 적혈구가 엉켜붙어 어적혈을 만들죠.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겨 각종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나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치유를 하면서 뺐는데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후 충돌경기로 생긴 염증은 음식이나 약으로 치유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쌓여 통증과 대뇌 압력이 높아서 왜 두통이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의 후유증세, 충돌경계의 후유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다리 난간에서 추락을 해서 지금 사고가 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소리경기, 충돌경기, 충격경기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충돌경기의 후유 증상은 전신으로 전해지는 통증, 무력감, 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자꾸 불안한 느낌이 들고 목과 어깨 등에서 느껴지는 뻐근하고 뭔가 몸 어딘가 막힌 듯 기분이 상쾌함이 사라진 일상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후 일주일 사이에 가벼운 편두통이 생기거나 충돌경기의 여러 후유증이 생겨나므로 반드시 충돌경기로 생긴 염증을 쳐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사고 이후에 골절이나 출혈, 타박상 등 눈으로는 보이지 않은 부분에 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하지 않는 약간의 어지러움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골절, 타박상 등은 물리적인 치료로 적당히 나아지지만 몸속에 받은 충격, 즉 교감신경의 흥분이나 염증과 어저혈로 인한 기혈의 순환기 정체 현상, 소화기관 및 오장육부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사고 후 3일부터 보름 사이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돌 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편두통에서 두통, 소화불량, 구역질, 이명, 현기증, 뭐 잦은 설사 등 다양한 후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CT, MRI, 뭐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팔을 옷 들면 힘들고 목이 벅적지근하고 행동장애나 기분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가 생겼으면 왜 충격을 더 많이 받느냐? 몸에 힘만 빼면 충격이 내 몸에 적게 전해지는데 그 낙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돌 후유 현상은 자신이 가장 취약한 혈액순환 장애 부위나 조직의 세포가 재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충격받은 부위보다 엉뚱한 곳이 더 아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흔히 술에 만취가 되어서 온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나 큰 충격을 받아도 멀쩡해요. 아무 탓 없이 괜찮은 것은 술로 인해서 막힌 혈류가 뚫려진 것도 있지만 술에 취해 온몸의 근육이 긴장 없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그 상태가 근육이 충격의 모양대로 그대로 몸이 적응했기 때문에 충돌이 몸에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덜 다치는 겁니다. 따라서 부딪혀 넘어질 때도 상체부터 다리까지 힘을 쭉 빼고 넘어지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 다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힘을 쓰죠. 힘을 쓰면 쓸수록 뼈나 장부가 다 망가지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뭐 축구할 때 뭐 걸려 넘어지죠. 그러면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힘을 쭉 빼면 절로 몇 바퀴 뒹굴면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상처 없이. 그래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최소한 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잠을 자다가 차 교통사고 나면 잠자는 사람은 그게 다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몸이 그대로 잠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게 되면 근육이나 조직에 힘이 갈수록 더 큰 충돌이 뼈에 전달되어 뼈가 부서지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체내에 더 많은 염증과 더 많은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어저께를 더 만들게 됩니다. 힘빼라는 이야기죠. 넘어질 때는. 자, 다섯 번째, 교통사고, 그다음 후유증과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심하게 차에 부딪혀 붕 날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정도 같으면 뭐냐. 분명히 무릎과 다리를 받쳤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어깨가 나간다든지 허리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뭐 머리에 두통이 온다든지 이런 자기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충돌 경기를 만들게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 부딪힌 엄청난 충격으로 충돌을 할 때 신체의 뼈에서 모든 오장육부의 충격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사고 초기는 긴장하여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즉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그 후유증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 경기로 인해서 내 몸 안의 장부들이 경련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보름 사이를 지켜봐야 그 후유증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사이 여기저기 충격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부딪힌 조직 부위는 2, 3일 정도면 후유증이 나타나지만 오장육부나 대뇌의 충격은 일주일 정도 되어서야 서서히 그 후유증세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사고 후 2, 3일이 되면은 심한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두면 시름시름 앓다 누워 병세가 아주 오래가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 경기로 생긴 염증을 빼내주어야 됩니다. 특히 사경을 헤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혈류 손따기를 1회 내지 2회만 해도 빠르게 의식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일곱 번째 이야기죠. 충돌 경기와 후유증 치료법 딸점입니다. 자, 기본 손따기죠. 양손 모두 따야 됩니다. 자, 처음에 다사 오장육부의 기혈을 열기 위한 곳이죠. 그다음 나사 염증을 쳐내고 폐차인 즉 염증을 빼내는 자리죠. 라사 심장을 개선시키고 팔의 혈류를 돌려주는 곳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따고 나면 이 세 손가락 중에 뭔가 이렇게 물이 나오거나 고름이 나오거나 피와 고름이 섞인 것이 나오면 3일 되는 날 이 부위를 한 번 더 따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를 따줍니다. 가를 따면서 피를 여기서 쭉 훑어서 쭉 짜내면 피가 막 분사할 수 있습니다. 마도 분사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짜주게 되면 그 반대판 발이나 목, 기관의 혈이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타기를 하고 나면 다음 아침에 자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하고 가벼워요. 그 다음 수족도 좀 점점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뇌압도 낮아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자, 일주일 후 2차 따기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3차 따기 정도 해줘 보세요. 거의 완전하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널리 알려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잘 다스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때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는 몸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혈액을 돌리고 염증을 쳐내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려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저체온쪽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이 나는데 39도, 40도까지 절기세요. 이때 모든 염체내 염증이 다 빠지면서 치유가 됩니다. 이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덮고 땀을 내면 땀나기 시작하면서 한 시간만 지나면 그 높았던 체온이 바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부분적인 부분 충돌경기로 어저킬이 모인 부분이 있죠. 충돌 부위에 어저킬이 갑자기 충돌, 거기 엄청난 어저킬이 모입니다. 즉, 염증이 생겨있다가 그 생긴 부위에 서서히 2, 3일 지나면 죽은 어저킬이 오도 가도 못해서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염증의 환경적인 충격으로 염증의 쓰레기장이 생기고 어저킬이 점점 쌓입니다. 이렇게 쌓여요. 이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 경주에서 울산 오다가 중간에 과속하는 차에 뒤에 부딪혀서 무릎부터 해서 허리까지 완전히 나갔는데 이때 제가 스스로 병원도 가지 않고 무릎에 있는 어저킬을 뺀 핏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열 만성질환 38강 쳐봤어요. 거기에 어저킬이 생긴 원리와 치료 방법이 나오고 거기에도 무릎에서 빼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빼내면 살아있는 피보다는 죽은 이 핏덩이가 더 많죠. 이게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충돌 후 염증으로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차단되는 부위와 범위가 확대되어 질병 요인으로 점점 커지기 전에 혈류 손따기 하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어저킬이 생긴 부위도 함께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염증 속의 세포가 유전자 구조가 변이 되는데 이 유전자 구조가 변이 되기 전에 다스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수많은 사람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손따기 한번 해줘 보세요.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널리 알려서 건강한 사람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복사꽃, 이 복사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껍질을 박차고 나온 이 아픔이 있기에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새싹을 틔울 수 있어요. 즉 아픔 없이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더 나겠고 또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9번째 이야기는 호전반응. 병이 치유되려면 아프지 않으면 그 통증이 없는 부분은 곰거나 썩습니다. 그래서 아픔 때 바로 세포가 재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명현현상과 질병 치료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